먼저 칼만 필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봤던 건데, 로봇이 있고 센서를 동서남북으로 센서를 쏘아서 벽이 있는지 혹은 비었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센서를 한번 쏘는 거죠. 쏘아보면은 얘가 있을 위치가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죠. 색깔이 진한 곳이 확률이 높고, 연한 곳은 상대적으로 낮고, 아예 흰색은 더욱 낮은 상황이 됩니다. 얘는 지금 눈이 없으니까 센서를 통해서 자기 있는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진행하면서 또 쏘고, 또 쏘면서 달라지게 되죠. 각셀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T는 이제 2가 됐고, 그러니까 X2인 시점이죠. 그리고 또 쏘고, 센서를 쏜단 말입니다. 또 센싱을 하고, 점점점점 이렇게 확률 분포가 지금 달라지는 게 보이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여기 있는 것이 더 옅어지고, 상대적으로 색깔들의 변화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죠. 시간이 변하면서 얘들의 색깔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되면 아주 현재 위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치는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거의 뭐 확정에 가까운 상황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100% 확정하지 않는 이유는 센서 자체의 오류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100% 확정을 하지 않고 뭐 99.9% 혹은 97% 이런 식의 확률을 두게 되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센싱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이제 X의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할 때는 에비던스, 센서죠. 센서가 주는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각 쉘들의 값들을 계산하게 됩니다. 공식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센싱을 한번 할 때마다 그 주변에 있는 쉘들의 값들을 계산을 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움직이니까, 그죠? 고스톱 움직이니까 다른 쉘들의 값들도 더불어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변화하게 되는 거고, 그이 내용을 식으로 정리한 것이 이와 같이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이죠. 한번 살펴보자면, 에비던스가 주어졌을 때 X1의 확률, 이 X1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셀들 각각의 확률입니다. 고스트가 있을 확률들. 그렇죠? 셀이 100개가 있으면 100개 각각의 확률들 값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죠. 이 식은 우리가 많이 보던 거죠. 기본 E1, 그죠? E1이 주어진 상황에서 X의 값입니다. Conditional Probability죠.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가 있고, 이것은 이와 같이 근사하다고 이렇게 표현한 거지, 근사값입니다. 따라서 그리고 X2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X2의 값도 이제 X1, X2, 이거는 우리가 많이 보던 식이죠. 그렇죠? 모든 가능한 X1의 경우의 수에 대응해서 그 각각에 대해 X2의 값들을 계산하는 것이 X2가 됩니다. 이것은 또한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죠. 자, 그것이 이제 코스트가 동서남북 어디로 움직일지 알 수가 없으니까 X1에서 X2로 변화할 때의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가 X 어떤 상태에서 지금 X1, E1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어떤 상태에서 센서를 동작시키는 것, 그죠? 센서를 동작시키는 것이 이벤트로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경우에 센서를 동작시키는 것은 이 로봇이 있는 곳에서 센서를 동작시키지만은, 지금 팩맨 게임에서 센서를 동작시키는 장소는 이 셀들 중에서 임의의 장소, 뭐 임의가 아닐 수가 또 있습니다. 뭐 메커니즘이 있긴 있는데, 일단 임의의 장소에 센서를 체킹해 본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센서가 동작하는 메커니즘이 이거랑 이것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좀 다르죠.